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코인360 홈페이지 생각보다 기분 좋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많이 감도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붉은색이 좀 옅습니다만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 좀 군데군데 짙은 붉은색을 연출하는 암호화폐들이 많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분위기 짚어보시죠. 자, 일제히 10위권까지의 코인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 리플 2%, 이더리움 4%. 자, 주로 3-4%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테더는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상승이 큰 의미는 없고요. 11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역시 USD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위권 밖에 분위기도 좋지 않은 가운데 시장 가치 1204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52.5%입니다. 거래소 거래량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와 OKX, L뱅크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L뱅크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25%가량 줄이고 있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이 5위로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은 26.83% 늘었습니다. 업비트는 22위에 가 있네요. 네, 39.69%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3.33%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플 2%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어거나 체인링크,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10X 하이퍼캐시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업비트도 분위기 비슷한데요. 일단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것은 퍼크체인으로 7%가량 빠지고 있고요. 어거는 5.99%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 리플 2%대로 하락 중이고요. OST 7%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팁달러 3.35%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다 하락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갑니다. 자, 가격이 또다시 이렇게 3,58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3,600선을 하회하고 있죠. 가격이 또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 실거래일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운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24시간 그래프인데요.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7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을 좀 넓혀서 보시면요. 네,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낙폭이 좀 있었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이 다시 36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Nearest bottom of recently established trading range, 거의 최근에 그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그 흐름 안에서는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뉴스 BTC의 분석이네요. 비트코인이 최근 만들어 놓은 이 3700선의 포지션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4%가량 하락을 했다라고 네, 짚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3550선에서 4200선 사이에 만들어졌던 이 바닥, 박스권의 바닥과 그리고 박스권의 상승권, 이것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뉴스 BTC도 그것이 의문이겠죠. 자, 어제 비트코인이 3750선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많은 전문가들이 4000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한 그런 가격이었는데요. 그럼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700선 위를 돌파하기보다는 아래로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네,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는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가격 하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래량 때문인데요.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됐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또 마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그런 박스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3,55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또 4,2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 가격 하락은 많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CCN의 기사 확인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여전히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CCN의 기사인데요. 자,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만 2018년에 주요 암호화폐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에 있는 많은 관리자들은 이 베어마켓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또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약세장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그런 CCN에 덧붙이는 기사인데요.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암호화폐들이 떨어진 것이 그들의 가치만큼, 펀더멘틀만큼 떨어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14개월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가치 있는 기술들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위스 같은 곳의 개발자들,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연봉은 18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네요. 자,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네, 적용이 많이 된다면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상승세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밀레네 라는 사람이 남겼네요. As early Bitcoin investors,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시장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만일 조금만 기다린다면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의심할 것이 없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만큼 적용이 많아진다는 것에 있겠죠. 골드 2.0을 의심하지 마라 라는 의견도 덧붙였네요. 자,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연기가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 19일 일단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토요일이죠. 사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게 연기가 되면서 네, 125달러까지 갔던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2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2월 27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더리움 가격도 좀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ATM 회사, 호주에서 온 이 비트코인 ATM 회사는 주간으로 약 36만 달러가 ATM을 통해서 인출됐다라는 그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현금 지급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ATM기가 많이 설치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사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8년만 비트코인 ATM 설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76개.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 ATM 기계가 4,000대 넘게 설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57억 달러의 미실현 손익을 작년 한 해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17억 달러는 이미 현실화한 손실로 기록이 됐습니다. 크레딧 칼마라는 회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투자자들은 2018년 1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인당으로 따져보면 인당
$718의 손실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1009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실현 손익은 말씀드렸다시피 약 57억에 달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기사를 비트코인닷컴이 내놨네요. 옵션 거래소의 애널리스트 에드 틸리가 ETN 같은 투자 수단의 부족이 비트코인을 월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에드 틸리는 옵션 거래소의 의장인데요.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ETN 같은 수단의 부족이 암호화폐의 기관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내용을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아티클에 따르면 틸리는 비트코인의 성장, 이 상장된 시장에서의 성장은 여전히 트레이딩 프로젝트의 부족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한번 이런 보도도 했었는데요. CNBC의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 ETF의 2019년 승인 가능성은 없다라고 내다본 것을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상 ETF 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틸리의 말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TC 와이어의 보도입니다. 바이낸스의 저지 사무소가 비트코인 사용을 많이 느는 것을 경험했다. 브렉시트 카오스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최근 바이낸스 저지가 이 영국의 한 지사로 그렇게 열렸는데 이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홍콩 암호화폐 플랫폼이죠. 최근에 저지의 그 로컬 유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사 개념으로 낸 건데요. 브렉시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브렉시트 우려 속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는 18일 기준 가격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죠. 0.35% 내렸고요. CME 거래소는 0.7% 하락했습니다. 자, 월요일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소 암울하게 시작하지만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